귤나무와 상나무가 어우러진 귤받침 귤랑 쑥대낭 놀이터는 칡덩굴로 뒤덮인 정글에서 햇빛이 잘 드는 귤밭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귤밭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가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무화합제를 고압 엔진 분무기로 뿌려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귤밭인 귤랑 쑥대낭 놀이터에 한 번 약을 뿌려주려면 물 800리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귤밭인 귤랑 쑥대낭 놀이터에는 전기와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충해를 이겨내는 약을 뿌려주려면 물 1톤을 트럭으로 운반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뿌려주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20리터 약통을 등에 짊어지고 약을 뿌리는 전동 분무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전동 분무기는 약을 뿌리는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분사력을 강하게 키우는 전동 송풍기를 사용하여 약을 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뿌리는 방법을 바꾸니까 고압 엔진 분무기를 사용하면 800리터의 물이 필요했는데 전동 분무기와 전동 송풍기를 사용하면 200리터의 물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분사력을 강하게 키우는 전동 송풍기는 내장된 배터리 충전 용량 시간까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여 작업 시간 제약이 없도록 전동 송풍기를 개조하였습니다. 이제는 배터리를 갈아 끼우기만 한다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뿌릴 때 날린 유황합제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보호대를 쓰고 작업을 합니다. 귤밭에는 물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이웃한 시설하우스 물을 사용합니다. 치려면 20리터들이 약통을 짊어지고 매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전동 분무기와 송풍기로 약을 뿌리면 안개처럼 곱게, 이슬처럼 고르게 귤나무와 잎에 뿌려집니다. 향기를 뽐내었던 귤꽃이 지고 변신한 애기 귤들이 병충해를 잘 이겨내고 추운 겨울에 탐스럽고 맛있는 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